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으로 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3월 13일 우크라이나 전황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키우의 민간인들이 설치한 일종의 참호입니다. 타이어 속에 책 같은 것들을 넣어 방어를 한 모습입니다. 하르키우 지역입니다. 이곳 역시 폭격으로 인해 반파된 모습의 도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포리자 지역에서 러시아 탱크가 민간 차량을 부수는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어린이를 포함한 3명이 사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크라마토르스크 공항이 공격받았습니다. 도네츠크 마야크 시장이 불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는 폭격으로 인해 발생된 것입니다. 베르단스크에서는 러시아군을 저지하기 위한 우크라이나인들의 시위가 발생되었습니다. 멜리토폴의 시장 대리로 할리나 다닐체코를 임명했습니다. 전임 멜리토폴 시장은 러시아군에 의해 납치가 된 상태입니다. 마리우폴 지역의 모습입니다. 이곳은 학교인데 학교 운동장에 우크라이나군의 불탄 장갑차가 보입니다. 마리우폴 시가전의 모습입니다. 상당히 치열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리우폴은 현재 러시아의 폭격으로 인해 수많은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되고 있으나 우크라이나군은 이곳을 잘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을 독립공화국으로 만들기 위해 주민투표를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허나 이게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헤르손에서는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반러 시위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헤르손 지역에서 러시아 헬기 두 대가 격추되었습니다. 최소 80명의 러시아 해군 보병대가 헤르손 지역으로 배치가 된 후 전투 작전 참여를 거부했다는 소식이 전달되었습니다. 러시아 다연장포가 우크라이나 드론에 의해 격파되는 모습입니다. 이건 역시 우크라이나 드론의 활약을 보인 영상입니다. 이번에는 지휘 차량을 파괴했습니다. 러시아군이 백리탄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추가 검증이 필요합니다만 백리탄은 특정 재래식무기 금지 협약에 따라 민간 및 본격적인 살상 용도에 대한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무기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신에 맞는 우크라이나 올림픽위원회 소속 선수들을 돕고자 20만 달러, 하나로 2억 5천만 원을 긴급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군이 국제인도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한국대사관이 군장류 등을 기부해준 한국인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육군 기준 한 개 중대를 즉시 무장할 수 있는 정도의 군장류가 우크라이나 한국대사관에 모였다고 합니다. 해당 물자는 항공편을 통해 즉시 배송을 준비 중에 있고 바로 전선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화학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한국의 시차가 7시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업 때문에 다소 늦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최대한 빨리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